안녕하세요. 상아이모입니다. 제가 지금 햄을 살짝 데치고 있습니다. 찹 샌드위치라고 해서 여러가지 재료를 잘게 썰어서 샌드위치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김밥용 요 햄 한 팩이고요. 요게 170g 짜리인데요. 사실은 오늘 제가 만드는 샌드위치는 이게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. 요거 하나만 해도 되거든요. 햄 물에 살짝 데쳤고요. 오래 끓이시면 안 됩니다. 맛있는 거 다 빠져나가니까 살짝만 소독한다 생각하고 데쳤고요. 자, 계란을 두 개 삶았습니다. 맛살 세 줄 준비했습니다. 자, 이 모든 재료들을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맛살은 이렇게. 이렇게 반 가르시고 한번 이렇게 더 잘라주면 맛살 하나로 4등분으로 쬐습니다. 이렇게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저는 김밥용이지 사이즈가 작아서 이걸 잘 쓰는데요. 뭐 햄도 뭐 스팸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어느 거든 다 괜찮습니다. 오늘 여기 없는 재료라도 혹시 넣어도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. 너무 굵지 않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. 너무 굵으면 드실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. 계란 요거 삶는 게 좀 번거로우시면 스크램블해서 넣으셔도 됩니다.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둘둘둘 구워서 섞어서요 하셔도 돼요. 자, 여기는 오이 피클. 만약에 없으시면 오이를 새콤달콤하게 절여서라도 조금 넣어주시면 상큼하고 좋습니다. 평상시에 피자 같은 거 드시고 요거 남는 거 있으면 냉장고에 챙겨 놓으셨다가 저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따로 안 사셔도 됩니다. 다져서 물을 한번 이렇게 짜주고 넣겠습니다. 양파는 조금이거든요. 여기에 그람으로는 한 30g도 안 될 겁니다. 이거를 좀 다져서 넣겠습니다. 양파 매운 거 싫어하시면 물에 씻어서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. 자, 양파도 물이 나오면 조금 짜주고요. 소금은 약간 또 넣으셔야 돼요. 마요네즈가 넣는다 해도 또 소금 안 들어가면 싱겁거든요. 후춧가루 조금만 넣겠습니다. 약간 넣고요. 저는 식초를 한 방울만 넣겠습니다. 진짜 이렇게 한 방울만. 그리고 여기다 마요네즈를 넣어보겠습니다. 한 4스푼 정도. 이거를 샐러드로 떠드시면 됩니다. 머스타드 소스 있으면 여기다 머스타드 소스도 섞으셔도 되고 잼을 좀 바르시는 게 좋아요. 사과잼도 괜찮고 딸기잼 뭐 모든 잼 있으신 거 좀 발라주시면 좋습니다. 저는 이게 배잼입니다. 배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배잼입니다. 자, 잼을 많이 달지 않게 하시려면 빵 한 면에만 바르시고요. 또 저는 이 배잼이 좀 달지 않기 때문에 양면을 발라놓겠습니다. 요걸 랩에 싸겠습니다.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거를 랩에 싸놓으시면 이제 수분이 생겨서 빵을 촉촉하게 해주거든요. 이렇게 해서 좀 뒀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. 바로 드시면 빵이 말랐거든요. 근데 이렇게 좀 뒀다가 드시면 좀 더 촉촉하고 좋습니다.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맛있는 찹 샌드위치입니다. 맛있겠죠?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 넣어두셨다가 아침으로 드셔도 되고요. 시원한 냉커피와 함께. 어우, 시원해. 내고는 이제 주스도 드셔도 되고요. 또 우유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남는 속재료는 또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또 빵에 발라 드셔도 됩니다. 상상이 가는 맛입니다. 햄을 싫어하지 않는 분은 다 좋아할 수 있는.